it's Raquel Boldy, host of K-Pop Global on Live One, and I'm so excited to be joined by powerhouse DJ producing duo, Groovy Room. So excited to be able to sit down with you. 안녕하세요, 그루비룸 규정입니다. 네, 희미입니다. Now we have to talk about the most recent release, Yes or No, featuring Yunjin of Le Sserafim as well as Crush. How did you know that you wanted those two artists on the song and why? 일단은 르세라핌 윤진 씨를 그 프로듀서 선배들을 통해서 윤진 씨의 어떤 자작곡들을 듣고 있었는데 자작곡들을 들을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컴백이니까 되게 신선한 조합들을 원했었고 어떤 아티스트랑 했을 때 되게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윤진 씨의 자작곡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봤더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러브콜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남자 아티스트랑 했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네 그래서 이 곡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크러쉬 형을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마침 크러쉬 형이랑 알게 된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저희가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컨택을 해보면 너무 재밌는 작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absolutely love the song, and so do the fans as well. We have it in rotation on K-Pop Global, and they were tweeting all about it, so I'm excited for more music to come out soon. But we have to talk about your attention to detail in the studio. I was watching the behind-the-scenes recording of the making of Yes or No, and literally the most minuscule detail that you needed changed, you could point out. Is that something that came naturally to you both, or have you had to work on it together? 처음부터 그렇게 디테일한 걸 신경을 많이 못 썼고 아무래도 트레이닝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다들 선배님들 아니면 좀 형, 누나 좀 나이 우리보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드를 당하는 편이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이거를 되게 많은 작업을 하면서 트레이닝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Is there ever a moment when you're in the studio and you don't agree on something? How do you handle that? 약간 뭐 당연히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디렉팅이나 보컬 레코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정이한테 많은 역할을 맡긴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규정의 의견을 따라가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규정 근데 이런 포인트는 꼭 좀 너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규정이도 제가 이야기한 피드백을 신경을 써주면서 또 방향을 제시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네 그렇게 맞아요.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네, 녹음하면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I found it really interesting that you pointed out that Yunjin put a lot of care into the recording, even though it was just a feature, and that's not always the case with every artist. Moving forward, since I'm sure you've had some experiences, do you think that's importa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asking artists to feature on one of your songs? 일단 그 피처링을 해주는 경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애착을 가져주는 경우가 잘은 없어요. 근데 윤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먼저 이렇게 수정을 녹음을 요청을 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원래 저희는 이거를 고려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받은 걸로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는 피처링을 워낙 많이 받아봤다 보니까 어떤 뭐 악조건의 데이터도 저희는 되게 그거 가지고 좋게 들리게 하는 그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Now you are releasing your first project, your first album in 7 years. Why now? You have to tell me everything about it. 7년이란 시간 동안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로 음악 트렌드든 뭐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기도 있었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프로듀서로서만 아니라 앨범 제작자로서도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순간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가 이제 딱 좋은 시기여서 이제 이 경험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입니다.
Do we have a date yet? Do we know when it's coming out? We don't know. 되게 많은 변수들이 프로듀서 앨범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작업 중에 있고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Now you both have been in a working relationship together for a very long time, and you both have side projects. To any up-and-coming producers and DJs that are trying to balance working together as well as side projects, how do you handle that? 일단 팀으로 활동하기에 필요한 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리스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로 뭐 솔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냥 그 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다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팀의 어떤 코어적인 면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킬 수 있고 솔로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에 대한 면을 그냥 아무 리밋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팀에서 뭔가 여러 가지가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하는 결에 대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팀에서 욕구 분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각자의 하고 싶은 거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you're working on your solo projects, do you show each other or are you kind of just like, here you go, here it is at the end? 네, 각자 뭐 만든 거를 이제 각자 분야에서 서로가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서로 들려주면서 어떠냐 아니면 뭐 서로 해줄 수 있는 충고들은 많이 이렇게 교환을 나누려고 합니다. I feel like something really amazing about being a DJ or working in that genre is being able to have an alias and work on different projects at the same time with different sounds. And I know that there's like a lot of conversations in the US about the right time to do that as an artist, when you should kind of make that pivot if you want to. Do you have any advice on timing or what you should have figured out when you want to do that? Timing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 어떤 새로운 얼터이고를 런칭을 딱 했었을 때 그 사전이든 사후든 되게 이걸 어떻게 바이럴을 시킬 건지 사람들한테 그 입에 오르내릴 건지에 대한 플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이 그냥 딱 나는 좋은 음악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가 알아주겠지라는 상태에서 낸다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전이나 이 이후에 내가 어떤 플래닝을 가져가야 할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Now you played EDC Las Vegas and have mentioned that it kind of opened up your eyes a little bit to collaborating with overseas artists. I know you've mentioned Martin Garrix as well as Marshmello before, but is there anyone else that you would really want to work with from overseas? 사실 뭐 진짜 작업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좀 저희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도전을 하는 거를 너무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좀 안 해봤던 사람들과 아니면 안 해봤던 장르나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Now we have to talk about your label at Area. You have artists such as Gemini and Dawn signed as well as many others. What can we expect from the label? Are we going to have new artists debuting? And what do you look for when signing an artist to your own label? 일단은 하반기부터 또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멋있는 아티스트들을 계속 찾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아티스트들하고 일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은 이게 어떤 장르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되게 아이코닉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과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의 색깔이 정확히 있는 이게 어떤 장르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팝이면 팝이고 힙합이건 뭐 R&B건 밴드건 뭐 상관없이. Now I want to know what artists you guys are listening to from any genre right now. 카니에스랑 타이달라스인 벌셔스 1 나와가지고 그걸 가장 재밌게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트 앨범이 또 나와가지고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하여튼 카니에스의 엄청 빅 팬이어가지고 벌셔스 1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플레이리스트 위주로 듣는데 거의 하우스 장르나 멜로딕 테크노 장르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Now I know the album is obviously coming at some point in 2024, but festival season is coming and I know you guys like to play a lot of festivals, but what else is Groovy Room looking forward to in 2024?
일단은 상반기에는 저희 앨범 준비로 조금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앨범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는 아직 뭐 정해져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저희는 좀 투어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공연 위주로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서로의 또 개인, 그러니까 일단 개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루비룸의 앨범, 그리고 저는 페스티벌 시즌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여름에 빨리 직접 사람들 만나서 빨리 같이 공연하고 싶어요. Groovy Room, it was such a pleasure getting to chat with you. I hope that I get to sit down with you in the same place sometime soon. Maybe Korea? Who knows? 네, 감사합니다. Groovy Room이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나올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곧 또 많은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Yes, sir!